LCC 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3분기까지 기록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10월에 운송 실적도 확인을 해봤을 때 지속적인 좋은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4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들은 다소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당 종목들의 현재 실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들을 함께 공유해줬는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84%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3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증권사의 컨센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3분기 대비해서도 현재 국제선 공급량이 83%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공급 확대로 인한 정비비나 항공 관련비 그리고 인건비 등의 변동비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부정적으로 부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국제선 여객 수요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비용 구조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운임 상승이 뒷받침되어져야지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부정적으로 일단은 하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16,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에어 전장에는 2%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12,38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재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11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TWA 보도록 할 텐데요. 이 3분기까지 TWA의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했고요. 앞서 확인해 본 진에어의 매출액도 뛰어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3,48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19% 크게 증가를 해줬고요. 영업이익도 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도 흑자 전환에 성공해내면서 2분기 대비도 20%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웨이 항공 또한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국제선 운임 수수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가라던가 환율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비용 증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내년 실적 예상치도 현재 공개가 됐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6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보다 50% 하락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랑 환율이 연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나 조업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 티웨이 항공은 현재 총 7대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항공기 확보로 자리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현재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는 2,4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전자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TWA는 3%의 하락세를 보이며 전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2,41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재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1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